네, 오늘 조금 색다르게 이렇게 헤어 타올까지 하고 나타났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제가 집에서 하는 아주 심플한 홈케어 관리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굉장히 너무너무 쉬워서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고, 특히 이번 하반기에 이제 계절도 많이 추워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도움이 될 만한 관리법을, 진짜 간단한 관리법을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바로 시작해 봅시다. 촉촉. 아, 참고로 피부에 너무 자극이 될수 있으니 이 관리법을 한꺼번에 하진 않고요. 그냥 피부 컨디션에 따라 뭐 한두 가지 방법을 하거나 뭐한 가지만 한다거나 그렇게 좀 골라서 하는 제 관리법입니다. 네. 자, 가장 첫 번째로, 겨울 케어 할 거예요. 사실 저는 여드름 자국보다 겨울 케어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여드름 자국은 사실 컨실러로 그냥 슉슉슉 가리면 끝인데, 요철이나 이런 거는 아무리 메이크업을 해도 가리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 케어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일단 요철에는 먼저 여러분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일찍 주무시고 많이 오랫동안 그냥 주무세요. 그러면 피부가 결도 좋아질 뿐더러 그 아우라가 나요. 그 건강한 사람의 아우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눈도 초롱초롱 뭔가 총이도 생기고 피부도 전반적으로 혈색도 좋아지니까 여러분 일단 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합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 바로 짜잔! 이 닥터 디프런트의 비타 A 크림인데요. 사실 제가 저번 달에 소개해 드린 다음에 꾸준히 이렇게 써서 이렇게 두통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비타 A 크림은 겨울 케어에 너무너무 탁월한 제품이에요.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각질 제거제, 뭐 스크럽제, 뭐 화학 제거제 그런 것보다 얘가 훨씬 탁월합니다. 효과가. 꾸준히 사용해주면 진짜 피부결이 맨들맨들 뽀득뽀득 진짜 매끈해져요. 아무래도 레티나리는 성분이 좀 그런 재생 주기를 빨리빨리 푸쉬해주는 유효 성분이다 보니까 그런 효과 확실히 보실 수 있고요. 더군다나 잔주름, 뭐 결케어 탄력 이런 거에서도 너무 좋아서 제가 요즘 밤에 나이트 케어로 꾸준히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 사실 제가 중간에 시술을 피부 시술을 받는 바람에 이 크림 사용을 잠깐 중단을 했었어요. 근데 사용을 중단하니까 요철이 요 주위에 특히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요철도 일어나고 결도 너무 전반적으로 푸석푸석거리고 화장도 너무 안 먹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택배 언박싱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에서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때 사용을 잠깐 중단한 시기였는데, 와, 물론 제품이 좀안 맞은 거일 수도 있지만 너무 안 먹더라. 진짜 너무 푸석푸석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매일 밤에 소량씩 발라주면서 결 케어를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형은 연고 같은데 발림성이 아주 부드러워요. 되게 버터 같은 발림성이고 히알루론산도 들어가 있어서 보습 효과도 너무너무 좋아요. 레티날이라는 성분 자체가 워낙에 강력한 유효 성분이다 보니까 처음 사용하실 때는 아주 소량으로 턱 부분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 피부에 잘 맞다 하면은 피부 전체에 덕지덕지 발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가에 제가 좀 잔주름이 있거든요. 여기에 조금 신경 쓰면서 발라주고 있고, 또 피부뿐만 아니라 요 목주름하고 데콜테 라인까지 저는 이걸로 케어해주고 있어요. 이런 잔주름 케어나 탄력케 있어서는 저는 여러분 아끼지 않아요. 팍팍 써줍니다. 그냥 팍팍. 다만 제가 또다시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은 제가 낮에 촬영하고 싶어서 이렇게 낮에 바르는 거지, 평상시에 낮에는 안 바르고, 무조건 나이트 케어로 발라주는 크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용하시게 되면은 밤에 꼭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수녀님 같네요. 아, 참고로 전 천유경입니다. TMI 대방출. 자, 다음으로 제가 홈케어로도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짜잔! 이 아임프롬의 허니 마스크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환절기가 다가오고 가을이 오면서 겨울까지 오잖아요. 그런 추운 계절에 필수품인 이 허니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제 영상에서도 워낙에 많이 소개해드려서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세통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새 제품을, 이것도 절반 넘게 썼네. 이것도 새 제품을 장만을 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허니가 들어가 있는 워셔 팩이에요. 이거를 사용하시면 특히 추운 겨울날 피부가 막 푸석푸석하고 각질 올라오고 막 난리잖아요. 속 땡김!
아, 저는 겨울 되면 속땡님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을 하거든요. 너무 아프고 땡기니까. 근데 얘 하나만 있으면 안심. 너무너무 속땡김의 직방인 그런 제품이라서 저처럼 좀 속땡김이 심하신 분들은 이번 가을 겨울에 한번 꼭 써보세요. 이걸 써보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뭔가 꿀에 피부를 절인다는 느낌? 그리고 향까지 너무 좋아요. 저는 제 기준에서 좋은 스킨케어가 뭐냐면, 물론 효과도 좋은 스킨케어지만, 사용감까지 좋아서 계속 쓰게끔, 사용하게끔 만드는 제품이 제 기준에서는 좋은 스킨케어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딱 그래요. 뭔가 효과도 효과지만, 사용했을 때 딱, 난 지금 관리받고 있는 느낌? 나는 비록 지금 직콕 중이지만, 마음만큼, 느끼만큼은 스파에 있다. 좀 이런 느낌이 나는 제품이거든요. 향도 너무 좋고, 느낌도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자극이에요. 이게 뭔가 건조되거나, 뭐, 클레이 마스크처럼 건조되거나, 뭐,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스크럽제도 아니니까, 그냥 너무 순해요. 그냥 올려놓고 좀 기다리면 되거든요. 이거를 올려놓는 순간, 그냥 피부 속부터 보습 충전을 제대로 빵빵하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피부의 피로를 싹 풀어주는, 그런 너무나 추천템입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도 너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허니는 꿀이라는 성분은 진정 효과도 있고 항염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스크팩은 너무 좋은데 좀 씻어낼 때 아무래도 제형이 좀 미끌미끌거리는 제형이기 때문에 물로 쉽게 세안되는 그런 제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스패츌라를 가지고 어느 정도 표면만 살짝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조금 제거를 미리 해줍니다. 어느 정도 좀 걷어냈다 하면은 물로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로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느낌도 너무 좋고 뭔가 스킨케어를 바로 안 발라도 될 정도로 뭔가 피부도 촉촉한 것 같고 사용감 자체가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fall in love. 사용하시게 되면은 진짜 반하실걸요? 자, 다음으로 제가 조금 집에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싶은 날 바른 제품은 바로 짜자잔! 이 웰라쥬 히아루론산 원데이 키트입니다. 이것도 뭐 너무 많이 보셨죠? 진짜 제 찐템! 뭐 마음 같아서는 매일 팍팍 사용하고 싶은데 조금 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냥 좀 특별한 날 전날에 좀 아껴 쓰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제가 집에 있는 제 원데이 키트들을 다 써서 아껴두고 고이 모셔 두었던 이텐 키트 피스짜리를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아까워라. 자, 그래서 이 원데이 키트는 뭐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워낙에 하도 많이 소개해서 사실 이 제품도 제 친구들한테 진짜 많이 추천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히아루론산 캡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농축 히아루론산이고요. 건조된 이런 캡슐이에요. 자, 여기에다 이 블루 솔루션을 섞어 발라주면 나만의 특별한 포뮬러가 만들어집니다. 섞어주신 다음에 바로 흡수시켜주면 돼요. 너무 좋아. 이 세럼은 히알루론산 세럼인데 뭔가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서 속 안까지 뭔가 그런 수분감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뭔가 발라놓으면 이 피부 표현도 뭔가 매끈해지는 느낌? 결 정리도 살짝 해주는 것 같아서 뭔가 삼박자가 딱 갖춰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조금 사악하지만요. 이렇게 딱한 번만 발랐는데 광이 도는 게 보이시죠? 뭔가 속땡김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세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특별한 날 전에 꼭 해주는 관리법은 바로 이 차앤팍 안티포어 블랙헤드 클리어 키트를 사용해주는 건데요. 제가 사실 최근에 재발견을 해서 완전 fall in love 찬양하게 된 그런 제품이죠. 사실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사실 사용해본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거를 제대로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어. 세 단계로 내 블랙헤드를 관리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클리어 첫 단계로 제 코에 박혀있는 그 피지들을 불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올려놓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무조건 30분 이상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 10분이라고 써져 있는데
10분 하면 효과가 전혀 없어요. 한 30분, 최소 30분 기다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지가 시종종종 버섯처럼, 좀 징그럽지만 표현이. 올라와 있어서 그때 검정색 면봉으로 이렇게 싹 겉면만 정리해주면 돼요. 저자극인 방법으로 블랙헤드를 관리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뭐 노즈스트립이나 그런 거는 너무 피부에 데미지가 클것 같아서 좀안 쓰려고 하는데 블랙헤드는 진짜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찰나에 이 제품을 유니 언니 덕분에 재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완전 obsessed.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아서 사실 저는 이걸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자주 사용하니까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블랙헤드를 둔둑히 묵혀놓은 다음에 한 2주에 한 번씩 사용해야 뭔가 그 희열감이 느끼는 것 같아요. 걷어지는 피지들이 많으니까. 아, 비포를 보여드릴 때구나. 죄송해요, 여러분. 자, 비포를 보여드리자면. 네, 커밍, 커밍. 들어오세요. 사실 화면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저도 블랙헤드가 장난 아니에요. 뭐 여기에도 막 뾰루지 같은 거 나와가지고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그러면 40분 있다 돌아올게요. 짜자잔! 이렇게 40분이 지났습니다. 아, 근데 이걸 오랫동안 하니까 머리 아프네요. 네, 빨리 마무리할게요. 머리 아파. 짜자잔! 자, 그 다음에 이 면봉으로 피지, 불린 피지를 걷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피지를 다 제거를 하셨다면 마지막 스텝인 포어 타이트닝 마스크를 잠깐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모공을 조금 조여주는 그런 팩이라서 이렇게 잠시 올려두면 됩니다. 자, 하고 나면은 다시 줌인해 드릴게요. 들어와, 들어와. 보시면 잘 보실지 모르는데 표면이 진짜 매끈해졌거든요. 아무래도 오돌토돌 올라온 그런 피지들을 정리를 했으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에 하는 홈케어 관리법, 특별 관리법을 몇 가지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굉장히 쉽죠? 그냥 여러분도 뭔가 나만의 홈케어 비법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라이크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